김부선 이재명 관계 가짜 총각. 김부선 이재명 관계는 오래전 과거 그를 향해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이라고 공격한 바 있는데 당시 김부선은 이재명 트위터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며 이재명 씨 자중자애 하시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를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시 이재명은 김부선 씨가 딸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업무니를 하기에 바빠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하게 했는데 상담 결과 이미 양육비를 받은 걸로 드러나 포기시켰다. 그걸 가지고 남 탓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었다고 한다. 더불어 김부선, 이재명 관계는 김 씨가 2007년 변호사 출신으로 지방선거에 당선된 동갑내기 정치인과의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어 악연이 되었다고 한다. 김부선 문재인 블랙리스트. 김부선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신의 SNS에 블랙리스트 1호 배우 김부선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파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김부선은 블랙리스트 연예인 중 처음으로 검찰 피해 조사를 받은 문성근 씨가 최대 피해자로 김규리 씨를 꼽을 것을 두고 김부선을 김민선으로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라고 물었다. 이어 김부선은 MB 정부 광화문 시위에 50회 이상 참여했고 무대 위에도 섰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시위에도 딸과 함께 수십 번 갔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부선은 안철수 지지한 대가로 방송 출연도 금지시킨 건 아닌지요? 무섭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라고 적었으며 댓글을 통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당선 나흘 만에 모 방송에서 하차당했다며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성 이런 문빠님들 너무 잔인하군요라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김부선 딸 이미소. 김부선 딸 이미소는 이미 배우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 많이들 알고 있는데 과거 방송에서 김부선, 딸 이미소가 수저 논란 종지부를 찍고 후광 없이 대박난 스타 지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부선, 딸 이미소는 데뷔 33년차 유명 여배우 김부선의 딸임에도 불구 어머니의 후광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엄마 존재를 숨긴 채 오디션에 참여해 차근히 필모그래피를 쌓아 배우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김부선, 딸 이미소는 1988년 10월 29일 태어나 나이만 29세이며 키 170cm, 몸무게 48kg 체형을 가졌는데 뛰어난 외모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무튼 김부선은 배우로서 연기력과 난방열사로 인해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논란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라디오스타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있으면 좋겠다.